연습할 때보다 더 잘하네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 3강 제목은 돈은 악이 아니다. 이런 것이에요. 제 3강 되는데 돈은 악이 아니다. 왜이 제목이 나왔는가 하면은 지난 시간 혹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제 2강의 제목은 돈은 복이 아니다였어요. 기억하시겠죠? 돈은 좋아요, 나빠요? 좋죠. 돈 좋죠. 돈 싫어하는 사람 좀 잘못된 사람이죠. 근데 돈은 좋은 것일 수는 있지만 돈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는 않는다 하는 거 우리 강의 들었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치우치지 않게, 그러면 돈은 악한 것이냐? 아니, 그것도 아니다 하는 얘기를 좀 해야 균형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돈은 복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했었죠. 복수삼아 얘기하면, 왜 그런가 하면 복음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사람을 천하보다도 크게 만드셨기 때문에 천하를 다 얻어도 사람은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돈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행복하겠다든지 그것 때문에 잘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 말 하나도 배웠는데 돈이 많은 건 부자지 잘 사는 건 아니다. 그건 봐야 알지. 부자라고 무조건 잘 사는 사람, 이건 아주 위험한 편견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들어가고 싶어요. 돈이 정말 복이 될 수는 없구나 하는 걸 제가 경험한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영락교에 있을 때죠. 영락교에 제가 두번 있었는데, 한 번은 부목사로 있었고, 두 번째로 갔을 때는 이제 협동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때 가니까 영락교가 저를 담임 목사 대우를 해주더라고요. 협동 목회 한다고. 집도 큰 집을 주고 생활도 좀 넉넉했었죠. 교인들이 새로 다시 왔다고 그렇게 좋아해요. 내 착각이지만. 근데 그때 우리가 연말에 갔거든요. 연말에 갔더니 교인들이 사과도 사다 주고 케이크도 사다 주고 그렇게 잘하는데, 교인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은 그저 한 사람씩 갖다 주는 거 같지만 저한테는 그게 쌓이더라고요. 이렇게 쌓였어요. 꽤 넓은 집을 줘서 광처럼 쓰는 방도 하나 있을 만큼 있는데, 그 광에 케이크든지 과일이든지 이런 게 이렇게 쌓여요. 근데 보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가난한 집 출신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학교 수리하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밤낮 선생님 과일 상자 날라다 심부름 하는 일만 했지, 우리 집에 사과 상자 들어오는 일은 없었잖아요. 그게 별거는 아니지만 부럽단 말이죠. 근데 와, 우리 집에 이제 사과 상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신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기분 좋아가지고 애들 보러, 넌 좋겠다, 아버지 잘 둬서 좋겠다 그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뭔가 하면 내가 아들 하나는 잘 낳지. 이제 그 소리를 이제 손주 붙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아, 좋죠. 마음에 든든하고 감사하고 좋았어요. 근데 오후에 저녁에 신방 끝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걱정을 해요. 야단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애들이 귀한 줄을 몰라요. 귀한 게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낮에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케이크를 하나 사다 줬어요. 애들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 생각하고 케이크를 사다 줬는데, 애들이 그걸 받으면서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는 했지만 진심이었을까요? 건성이었을까요? 왜요? 많으니까. 저기 쎄고 쎘으니까, 조금 과장하면 또 갖다 주니까 그냥 고맙습니다 이러고 말았는데, 그걸 이제 저 엄마는 눈치를 챈 거죠. 이게 교육적으로 나쁘구나. 애들이 귀한 게 없구나. 근데 여러분, 어떤 말이 하나 이렇게 딱 들어오면 어느 날 하루 종일 고장난 레코드처럼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말이 있잖아요. 그 생각이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돌아가는 게, 귀한 게 없어, 귀한 줄을 몰라. 그러다가 문득 내가 생각한 게 뭔가 하면, 그거 그러면 가난한 건데, 그랬어요. 귀한 게 없으면 가난한 거잖아요. 귀한 게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난인데 이게 또 종류가 나쁘더라고요. 없어서 귀한 게 없는 거는 그냥 가난한 건데, 우리 아이는 없어요, 많아요? 많으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귀한 게 없는 게 아니라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다 나쁘지만 어느 게더 나쁜가 한번 저울에 달라보세요. 귀한 게 없는 가난과 귀한 줄을 모르는 가난. 어느 게더 나빠요? 더 나빠요. 귀한 게 없는 가난은 귀한 것만 생기면 해결돼요. 이게 귀한 줄을 모르는 가난은 그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가난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름을 붙였어요. 악성 가난이다. 이건 아주 질이 나쁘다. 말 재밌죠? 참 악성 가난이다. 실제로 지나친 부요함이 내 아이를 부하게 만들게 아니라 가난하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질이 나쁜 악성 가난. 돌아와서 그때 뭐 우리 아이들 88, 89년 그러니까 뭐저큰 아이가 10살, 11살 뭐 이럴 때인데요. 그럴 때인데 아이들 붙잡아놓고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이러니까 이거 나빠지는데 이거 아주 가난해지는 건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큰 놈이 그 머리가 조금 수학적이에요. 그러면 수학적으로 대답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아이가 너무 지나쳐서 가난해진다면 없애면 되잖아요. 그건 수학이죠. 너무 지나쳐서 가난해졌다면 없애면 되잖아요. 그 말이 옳다 생각해가지고 아내하고 슈퍼마켓 가서 그 비닐백하고 은박지 도시락하고 뭐 이런 걸 사가지고요. 그걸 종류별로 다 나눴어요. 그리고 그때 해보니까 마흔 몇 푸대를 냈는가, 스물 몇 푸대를 냈는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갖다 놨었죠, 싸놨었죠. 스물 몇 푸대인가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뭐 들고 육교 있는 거린도 갖다 주고 신문 배달하는 아이도 주고 우리 청소해 주시는 미화원 아저씨도 기다렸다가 드리고 그게 다 없앴어요. 저녁을 먹고 아내 보러 아 이거 사과 하나 깎아오지? 그랬더니 없어요 그래. 아 그럼 배달 좀 넣고 갖다 주지. 다 와가지고 없어요 그래요. 다른 때는 몰라도 그때 우리 집에 사과가 없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쌓여있던 건데 사과가. 사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상자를 사올 수는 없으니까 돈 주고 갑자기 그 가게 가서 매달 사다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맛있더라고요, 더. 근데 그때 큰 놈이 이랬어요. 야, 이제 우리도 부자다 그랬어요. 왜? 그랬더니 귀하다, 사과가.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없어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 철없는 사람들이 가난을 너무 미화하는 거난참 싫은데요. 전그 정도로 가난해 보지도 않았지만 가난을 미화하는 것은 그건 정말 그건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건 배부른 사람이 하는 소리지 정말 가난한 사람은 미치는 거라고요. 여러분 가난해서 밥을 굶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데 가난을 미화한다는 건 말이 될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없는 건참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많으면 좋은가 하면 그렇질 않아요. 뭔가 그 선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풀어낼 수는 없지만 적정선이 있어요. 돈은 적절한 게 있지. 이게 이상해가지고 많아도 가난해지고 없어도 가난해지는 그 묘한 구석이 있어요. 그러니 무조건 돈은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좀 강의를 좀 이렇게 재밌게 하느라고 해서 그랬지만 이게 처음 들어보는 게 아니라 들은 게 처음이 아니라 여러분 늘상 보고 사는 거예요. 부잣집 아이들이 다 잘못되는 것은 아니죠. 근데 부잣집 아이들 철없이 크면 무슨 몇 공자가 뭐 칠공자 뭐 그런 거 옛날 들어보지 않았어요? 재벌집 아이들이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철안 들면 엉뚱한 짓 한다 그 말이죠. 상당히 골치 아파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일을 우리 깨끗한 부자 강의할 때 제일 기본으로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돈은 복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고 나타난 현상으로도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돈이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일은 우리가 다 납득할 수 있는데 이게 지나치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돈은 악이다. 악한 것이다. 그러면 저는 그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첫 시간에 서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기복주의와 영지주의 얘기를 했는데 돈은 복이다라고 하는 건 기복주의적인 신학이고요. 돈은 악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부한 것은 다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고 죄짓는 것이고 가난한 것이 깨끗한 것이다라고 하는 일은 영지주의적이라고 그랬는데, 이 강의의 여러분 중심은 영지주의에 서지도 않을 거고 기복주의에도 서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고틀인데, 지금 강의가 지금 그 자리로 늘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돈은 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과 부를 무조건 악한 것으로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풍조고 사상이에요. 특히 우리 한국에 좀 많아요. 참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똑똑하고 의식이 좀 있거든요. 의식이 있는 사람이 치우치면 잘못 빠지는 게 사회주의적인 경향이에요. 사회주의적인 경향에 빠지면 여러분 부를 악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돈과 부를 악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을 볼때제 편견인지는 모르나 대개 그 얘기를 부자들이 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해요. 부를 악하게 보는 것, 부자를 무조건 악하게 보는 일은 대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다 그렇게 보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제가 볼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솝의 우화 생각이 들었어요. 포도를 따먹으려는데 키가 안 자라서 못 따먹는 거예요. 안 따먹은 게 아니고 못 따먹었다고요. 먹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 포도 쉬어. 저 포도 쉬어. 그러니까 말이 뭐예요? 자기가 따려면 얼마든지 딸수 있었는데 포도가 시기 때문에 안 땄다. 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을 얘기 들을 때 저는 너무 매도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 생각이 나요. 자기도 주문 받을 텐데, 자기도 돈을 얻을 수 있으면 좋아할 텐데, 근데 못 해놓은 것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안 했다 그러고 한 사람은 무조건 악하다라면 그건 비겁한 것이다. 저도 가난하게 산 때가 참 많이 있었지만 그때 우리가 쓰던 말 중에 뭐집 크게 짓고 살면 말을 그렇게 했어요. 도둑천. 여러분, 그 사회가 그렇게 가면 참 위험해져요.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는 도둑도 있죠. 정말 도둑 같은 사람 해서 한게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다 매도하면 안 돼요. 거긴 정직하게 살아서 부를 이룬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지킨 거 보면 도둑놈, 도둑천. 이건 매우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혹 우리가 살다 보면 가난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강좌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지만 부하다고 가난한 사람들 보고 에이, 저 가난한 친구들, 못 사는 사람들, 그냥 아주 나쁜 말로 못 사는 놈들, 이런 마음가짐은 못 쓴다 그 말이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셔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도 살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먼저 기도해야 할 마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 그렇다고 부자를 무조건 죄악시하거나 그런 좁은 마음은 갖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을 먼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회가 너무 양극화되어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무조건 도둑놈 취급하려고 그러고, 이건 세상을 아주 나쁘게 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아주 나쁘게 하는 일인데, 이걸 좀 없애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돈은 그 자체로는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선도 될수 있고, 악도 될수 있어요. 돈이 악이 되는 것을 봤다고 돈을 무조건 다 악한 것이라고 보는 일은 편견이에요. 돈이 악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악한 사람이 돈을 버는 때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경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거기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악한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말장난이 아니에요. 말장난이 아니라 말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도 말을 정확히 써야 되는데 성경이 가르친 것은 돈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악하다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하다는 것이에요. 돈이 악하다는 말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하다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근데 이걸 비슷하게 해서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하면은 무딘 칼로 뭐를 자르는 것 같아서 뭉겨져요. 진리가 뭉겨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대충 해놓으면 날이 없어진 것 같아서 진리가 사실이 이렇게 뭉개진단 말이죠.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말을 돈은 악한 것이다라고 정리해놓으면 많은 진리가 깨진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을 무조건 복인 줄 알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돈이 있어야 잘 살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돈만 벌면 돼. 이런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게 정의를 해야지. 무조건 돈이 있으면 부자는 다 죄냐, 악이냐, 도둑놈이야. 이래놓으면 세상이 무기력해진다. 무기력해진다. 하나님은요, 이제 제가 이제 이 강의하는 동안 여러 번쓸 텐데요. 남을 먹고 물 마시고 팔벽에 하고 누웠으니 욕심 없는 마음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아주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 그거 싫어하셔요. 하나님 난 그러면 그러실 것 같아. 야 이놈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자빠져 있냐 그러실 것 같아. 일어나라. 가서 장사해. 직장에 가서 돈 벌어. 회사 가서 일해. 아니면 정말 리아카라도 끌어. 아니면 사과상자 놓고라도 돈 벌어. 저는 지금 목사 넥타이 입고 목사하지만 저 어려우면 난 사과상자 갖고 나갈 거예요. 아, 그게 옳은 일이지? 체면 차리고 그런 건 옳지 않아요. 여러분 돈을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돈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런 편견을 버리고 돈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좀 가지면 좋겠다. 이 강좌를 통해서 끊임없이 추구할 일은 뭔가 하면 돈에 대한 균형 감각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여러분 균형 감각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조금 전에도 좀 다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막상 살라면 그렇게는 안 살면서도 남을 판단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청빈이에요. 청빈. 여러분, 청빈 많이 들으셨는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는 최고의 도덕적인 가치처럼 되는데 청빈 좋아요, 나빠요? 아, 좋지요. 청빈은 좋은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죠. 그거는 틀림없어요. 여러분, 틀림없어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여러분, 이게 좋다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남에게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한국의 청빈은 대개 보면 자기가 살려고 하는 청빈이 아니라 남을 깎아내리고 남에게 흠집내려고 쓰는데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게 청빈이에요. 청빈이 아무리 옳고 좋은 것이라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돼요. 이게 옳다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살면 돼요. 내가 그렇게 살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훌륭하다라고 인정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이렇게 살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상이에요? 청빈이 정상이에요? 보편적인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특별한 경우예요. 이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살수 있는 특별한 기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특별한 기준을 보편적인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을 잡으면 다 사람 잡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청빈은 귀한 잣대이지만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잣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청빈으로 사람 잡는 건 나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건 사람 잡으려고 시비 붙으려고 작심한 사람들의 잣대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청빈은 제 얘기로 얘기하면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근데 그게 초정상이죠. 잘못된 정상이 아니라 그건 특별한 거니까. 그건 초정상이지 여러분 정상이 아니에요. 누구나 청빈으로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할 때는 잣대를 좀 낮춰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이게 너무 정말 율법주의적이죠. 율법주의적인데 여러분 이 잣대를 살면 안 된다 하는 게 있고
살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남을 정죄하면 못 쓴다 하는 것이. 제가 영락교에 있었으니까 이제 영락교 얘기를 참 많이 하겠는데, 제가 영락교에 있으면서 제일 아 참 영락교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한 것은 한경직 목사님을 옆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었던 것이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분들이 말하는 거 하고 사는 게 보통은 다른데 그분은 같아요. 다르다면 더 좋은 면에서 달라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영락교회는 제가 있었지만 한경직 목사님 때문에 누구도 목사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한경직 목사님 그분도 다 옳은 거 아니죠. 실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영락교회 교인들은 기준이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다 목사 아니에요. 말은 안 하지만 그러니 그 집에 가서 누가 목사 노릇을 할수 있어요. 그 사람, 그 영락교회는 한경직 목사님이 잡았다고. 이 말이 되는가 모르겠네요. 예. 그러나 한경직 목사님 그런 분 우리가 한번 모셨다라고 하는 걸 감사한 것으로 끝내야 돼요. 그리고 기준은 보통점에다 갖다 줘야지 누가 저 목회를 하겠어요. 이건 사람 잡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 목사님의 뜻이 아닌데 한 목사님 이용해서 교인들이 영락교회 목사들 많이 잡아요. 사람 취급은 해주겠지. 목사는 부르기는 하지만 인정을 잘안 한다. 목사냐? 어림도 없다 그러는데 아니요. 내가 볼땐그 사람이 목사고 한경직 목사님은 좀 특별한 분이에요. 할때 엄격한 기준은 나에게만 적용하자 그 말이죠. 남에게 가당치 않은 그 힘든 기준을 해놓고 그거는 그냥 사람 잡자고 하는 일이지. 예를 들면 여러분 학생들에게 무조건 평균 99점. 그러면 그건 잡자고 하는 소리지 애를 위한 기준이 아니라 적합한 기준이 있어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청빈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면 나에게는 적용하자. 다른 사람에게는 판단하지 말자. 이건 정상이 아니다. 이건 어쩌다 한번 나오는 일인데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거야말로 율법주의고 그러지 않겠냐.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청빈은 우리 개인에게 도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거 참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청빈에 대한 해석도 예리해야 돼요. 저는 논리와 그걸 참 중요하겠는데 청빈은 뭐예요? 가난하게 살아도 깨끗하게 살겠다.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부한 것도 버리고 저가다면 가난하게 살겠다. 가난하지만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가난하지만 깨끗한 것이에요. 근데 그 말하고 가난한 것이 무조건 깨끗한 것이다라는 말은 달라요. 여러분, 청빈은요, 가난 중에 한 부분이에요. 가난의 특별한 한 부분이에요. 모든 가난이 깨끗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가난, 이게 등식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가난한 사람 중에 특별히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깨끗하게 살려고 하다가 가난해진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요, 깨끗하게 살려고 그러다가 가난해진 사람도 있지만, 누구도 있는 줄 아세요? 게을러서 가난해진 사람도 있다고요. 악해서 그벌 받아서 가난해진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청빈은 가난하지만 깨끗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잘못 뭉뚱그려가지고 무조건 이런 등식. 빈은 청이다. 이래놓으면 뭐가 써요? 부는 악이다. 이렇게. 그런 논리가 되는 건데 이게 사람 잡는 논리라고 해요. 난그 모든 논조가 세상에 그쪽으로 들어갈 때 아주 미치겠다고 해요. 이건 사회주의 아니면 봉건주의. 왔다 갔다 해요. 진정한 민주주의 그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구분하면 좋겠다. 청빈은 가난한 중에 극히 일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지 가난을 무조건 청빈으로 하는 일은 비겁한 일이다 그 말이지. 가난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그러므로 청빈주의자로 몰아넣고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돈좀번 사람은 무조건 도둑놈, 도둑천 이렇게 밀어붙이는 일이 있지 않겠냐.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한이 있어도 창피하게 그 짓은 하지 말자 그 말이지. 내가 가난하게 사는 한이 있어도 나를 합리화하겠다고 사람을 다 때려잡는 일 그런 일은 하지 말자. 또 여러분 있는 사람들은 우리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있는 사람들 가진 자들이 저건 뭔가 하면 가난한 사람은 다 게으른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난하다고 다 무능한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뜻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오르지 못할 나무 같은 뜻이 있어서 가난을 사는 사람도 있다. 근데 그거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잘 없어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함부로 보고 저 도둑놈 아니야 그러지도 말고 나 몰라.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든 가난하든 부하든 나는 바르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 생각 갖는 이 일이 이게 돈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는데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고 이건 아주 유치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달라도 또 저 나름대로 옳은 데가 있겠지. 옳고 그른 것은 그건 정말 하나님만이 판단하시지 하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교회도 편안해지고 가정도 편안해지고 세상도 편안해지는데 이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오늘날 세상의 문제가 그건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문제가 밤낮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강의하는 데서. 그래서 사람 다 잡아요.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무조건 게으르고 무식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도둑놈으로 매도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무능하고 도둑놈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은데 이 가운데 숨어있는 건강한 다수들이 있는데 그냥 여기다 생매장당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두 쪽밖에 세상이 얼마나 다양한데 그게 극단적인 이용론이지 흑 아니면 백이에요 좌 아니면 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좌에 가까운 우도 있고 우에 가까운 좌도 있고 뭐 얼마든지 세분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아, 이 사람은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해할 거 많은데 그거 없어요 그냥 딱 잘라서 너 백이야 흑이야 이거밖에 없다 그 말이지. 우리 아내가 요즘 무슨 뭐그 상담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뭐 MBTI인가 뭔가 그 검사 나도 또 실험용으로 한번 했어요. 제가 좀 쓰느라고. 근데 그참 좋은데 하니까 되게 맞아요. 많이 도움이 되는데 저는 질문이 별로 마음이 없어요. 이건 뭐 아니면 도야 집이 그 질문이 둘 중에 하나 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난 되게 경우가 애매해. 내가 답을 쓰려면 한 10가지 정도를 더 나눠야 거기서 쓰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도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걸 고민하지 말고 그래도 조금 더 기운적으로 써라 제가 하는 게 있는데 모든 질문이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이렇게 1번, 2번 가지고 둘 중에 하나 택하는 거는 나하고는 잘 맞지 않는다. 저는 굉장히 삶을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원론, 흑백 논리, 무조건 사람 판단하는 거. 이거 참 싫거든요. 그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건 아주 싫어요. 사지선다도 싫은데 이게 이지선다 하라니까 아주 싫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한다. 나 아니면 너, 뭐 아니면 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널뛰게 하느라고 참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의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좀 너그러움을 가지시고요. 난 판단하지 말고요.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는 찾아가 봐야 알아요. 또 물어보면 아, 그 사람은 저래서 그랬구나. 아, 저 사람은 이랬구나. 저기도 훌륭한 면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훌륭함이 많아요. 그래서 이 청빈청부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빈이 있다면 청부도 있어야 한다는 게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청빈이 있다면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처럼 빈이 청은 아니죠? 빈의 일부분이 여기 청빈이 있는 것이지 모든 빈이 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부가 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퍼센테이지는 모르겠어요. 가능성은 모르겠으나 논리적으로는 청부가 있어야 되고 청부가 있는 세상이 나는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목표는 분명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가난한 데도 처할 줄 알고 귀찮은 데도 처할 줄 알고
부한 데도 잘줄 압니다. 그렇게 하면 살다가 부해지면 어떻게? 네, 이왕 부해졌으면 깨끗하게 살아야지. 바른 부를 누려야지. 살다 보면 가난해질 수도 있고 천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자존심 잃지 말고 시기 하지 말고 남매도 하지 말고 깨끗하게 근사하게 살아야지. 큰 목표. 우리 자신에게만 요구하자면 빈하다면 이왕이면 청빈으로 가자. 부하다면 하나님이 부의 은사를 주셔서 무너진다면 이건 정말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지만 가능성이 더 희박한 일이지만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거는 이것보다 더 어려워요. 100배나 더 어려워요. 가능성도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도 없으니 이왕이면 일로 가자. 여러분 이게 어렵다고 그냥 부를 포기해요? 아, 그거는 너무 소극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그거는 세상 무섭다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정신이죠.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도전적인 정신이에요. 도전적인 정신이에요. 청부. 제가 이제 깨끗한 부자 제목을 썼더니 깨끗한 부자를 한문으로 쓰면 청부잖아요. 그래서 청부론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거 이상하대요. 난 청부론이라는 말안 썼는데, 그러니까 청부론하고 뭐 논쟁이 많이 붙었어요. 세상이 많이 시끄러워졌어요. 학생들에게 가서 고지를 정복해라. 그랬더니 고지론. 난 그걸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또 누가 미답지론 그랬어요. 근데 그건 틀렸어요. 고지론의 목적이 미답지. 낮아지라고 높아지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하여간 틀린 건데, 어쨌든. 청부론이라고 붙여줬어요. 근데 이 청부론을 비판하는 분들이 제가 또 거기도 기울여야 되지만 얘기는 이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깨끗한데 부자가 될수 있느냐.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더라고. 특히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살았는데 부자가 될수 있느냐. 난 돈을 안 벌어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과 신학은 세상을 보고 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전제잖아요.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그 가능성이 바늘구멍이든지 바늘구멍의 절반이든지 생각하지 않고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저는 청부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고 생각했어요. 자, 청빈은,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하고 세상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에는 청빈이 작지만 있어야 가능성이. 보실래요? 하나님 나라에 청빈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청빈이 없어요. 청빈이 있다는 뜻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건 뭔가 하면 세상이 왜곡되었다는 뜻이에요. 왜곡된 세상에 특별하게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 청빈이에요. 알아들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갔더니, 아, 거기 청빈하게 사는 사람이 있대. 그러면 난, 아, 잘못 왔구나. 아직 더 가야 되겠구나. 하고 갈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미완성된 하나님 나라예요. 청빈은 훌륭한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는 없어요. 이건 원칙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원칙을 깨뜨렸기 때문에 청빈이 나타난 거예요. 본래 원상태와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보면 깨끗하면 가난해져요. 깨끗하면 부해져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놓고 생각하자고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생각하면 깨끗하면 가난해져야 돼요. 깨끗하면 부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청부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이 잘못된 걸 가지고 하나님의 원칙을 부인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잘못된 세상에서 살려고 그러지 말고 잘못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깨끗하면 부자 되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싸움의 목표가 돼야지.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내팽개치고 안 돼. 못 살아. 세상에선 그거 안 돼. 그리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려면 가난해져야지. 이건 소극적이고 여러분 패배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냐.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에만 하나님 계셔요?
세상 나라에는 하나님 안 계시죠? 이게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생각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싸우는 과정에서 이것을 무시할 수도 없고 부인해서도 안 돼요. 살면 이렇게 돼야 된다면 이렇게라도 살겠습니다. 우리는 부보다 깨끗함을 더 중요히 여기는 사람이니까. 그의 나라와 의의를 귀히 여기는 거니까 빈부의 문제가 아니라 깨끗하냐 더러우냐 이게 문제니까 의의를 구하는 자여야 하기 때문에 청이 더 중요한 가치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나 청빈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깨부셔서 청빈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게 목표여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부, 깨끗하면 부자 되는 나라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여러분 또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보면은요, 그게 세상에서도 통해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 알아요. 선진국과 후진국이 있어요. 선진국이라고 해서 완전한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비교는 돼요. 비교는 돼요. 여러분, 후진국으로 갈수록 깨끗하게 살면 가난. 이게 후진이에요. 그러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뭐 원칙이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 정치나 모든 일을 원칙만 하는 게 아니라 길을 다녀보면 알아요. 제가 중국을 꽤 오래 다녔잖아요. 중국의 발전은 말로도 할수 없어요. 모든 면에서. 그 국민소득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하는데 제가 국교 수립되기 전에 89년도, 91년도 처음 중국 갔었네요. 뭐 그다지 오래전도 아닌데 그때는 국교 수립 전인데요. 그때 가보니까 길바닥에 길은 넓게 다녔는데 소, 말, 자전거, 자동차 막다 다녀요. 길은 넓은데 자동차가 시속 20km를 못 내는 거예요. 그건 내 눈에 보기 답답해요. 아, 이거 줄만 그으면 되는데. 소말 다니는 길, 자전거 다니는 길, 자동차 다니는 길. 그러면 시속 60km 안에 100km를 달리, 차가 없으니까. 아니, 그 비싼 차 사가지고 20km 달리려면 걸어가지. 그게 후진이에요. 원칙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 시속 거기다 100km 달리면 길을 넓혀야 되는데 길을 넓힐 필요가 없어요. 줄만 그어서 원칙을 세우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게 후진과 선진의 차이인데요. 가보니까 후진국으로 갈수록 깨끗하면 못 살아. 하다못해 목욕탕도 안 깨끗해. 그 모든 면에서 통하는 것 같아. 내가 우리 같이 갔던 그 우리 조선적 전도사님인데 내가 그래도 건방지지 않으려고 갔다는 걸 저거 목욕탕 같이 갔다가 혼났어요. 들어갈 수는 없고. 와, 그물에 들어갈 생각하니까 와. 아니 뭐 미안했지만 뭐 하여간 결국 못 들어가고 말았어요. 못 들어가고 말았어요. 근데 우리 그 전도사님 들어가시더라고요. 거기 사람이니까. 근데 하여간 깨끗지가 않은 거거든. 목욕탕 물로부터 해서 세상 물정이 다 깨끗지가 않아요. 근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특징은 깨끗한 거예요. 길도 깨끗하고 공기도 깨끗하고 질서도 깨끗해요. 거기는요. 깨끗해야 부자가 돼요. 거기도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그 복마전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선진국은 깨끗하지 못하면 내장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후진국은요, 거짓말하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선진국은 거짓말하면 그것으로 인생 끝이에요. 저 거짓말쟁이, 그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욕할 때 다른 욕엔 가만히 있는데 그 선진국에 가면 애들끼리도 싸우고 어른들도 싸울 때저 거짓말쟁이 이렇게 하면 죽기 살기로 싸워요. 그건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말이니까. 그게 선진과 후진의 차이예요. 뭘할수 있는가 하면 선진국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잔재가 아직도 그래도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를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가?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는 그 오락가락하는 그 기점에 있어요. 아직도 깨끗하면 부자 되기 어려운 세상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써서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많이 남아있는 나라답게 깨끗하고 정직하고 성실해야 부자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이죠. 근데 청부를 깨트려버리고 일로 가면은 이게 패배주의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그냥 후진국 가자는 소리예요. 후진국일 땐 이랬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 모델을 놓고서 그냥 얘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엔 청빈 없어요. 깨끗하면 부자 되는 것이에요. 그 원칙이 세상에도 살아있다고요. 살아있다고요. 여러분 선진국에서는 신용 없으면 끝이에요. 신용 없으면 끝이에요. 크레딧 없어지면 그 사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은 정직하고 성실해서 신용을 지켜야 하거든요. 깨끗해야 돼요. 우리 IMF 만났을 때 여러분 그 IMF나 선진국가들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요구했고 신문에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뭔지 아세요? 투명성이에요. 투명성.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무너진 거라고요. 사업을 할 때도 인류 기업이 요구하는 건 투명하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장부 하나 하는 것 하도 뭐 다 투명하냐. 우리는 이건 뭐 흐리멍텅하거든요. 근데 아니야. 요구하는 게 투명하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도 불투명한 게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게임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 비하면 투명하더라고요. 뭐 그 얘기해도 되는 건 모르겠어요. 미국에 뭐 다국적 기업 하나 왔어요. 거기도 이번에 또 뭐 정치 자금 때문에 또 뭐 휘말리고 그러고 뭐 거기도 문제가 있대요. 뭐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 전무하던 분이 장로님이신데요. 삼성에 가서 강의했어요. 삼성 사장단들이 모인 데 가서 강의했어요. 이 삼성이 뭘 못 견디는가 하면 그 인류 기업들이 밤낮 투명 투명 그러는데 자기 딴엔 투명한 줄 알았더니 이게 기준이 안 맞는 게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을 그 수석 전문대 어느 얘기 방송 나가니까 얘기 못 하겠어요. 어느 기업에 세계적인 큰 대기업의 한국 수석 전문대 도대체 저들이 요구하는 투명이 뭐냐 했더니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거기 한국 수석 전문대 우리 회사 사장은 한 달에 10만 원도 영수증 없이는 돈 못 씁니다. 그러니까 삼성 사장들이요 놀래가지고 어느 사장이 그래 그건 너무 쫀쫀한 거 아니냐 그럴 때 그 수석 전부가 그랬어요. 투명하다는 건 사장이 쫀쫀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얘기하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 얘기 들었을 때 내가 부끄러웠어요. 저도 목회비 쓰거든요. 그래서 전 그때 동학교 있을 때인데 목회비 쓸 때인데 난 10만 원 영수증 없이 얼마든지 쓰죠. 그러니까 교회가 뒤지는 거예요. 세상에 뒤지고 있어요. 투명성에 관한 한 벌써 교회가 세상에 뒤지고 있어요. 교회 재정이. 그러니까 여러분 판공비, 여러분 그 회사 사장이 판공비가 없겠어요? 몇십억이 될 수도 있지. 판공비는 있는데 영수증 정확해야 돼요. 요즘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 쫓아가잖아요. 그 판공비 쓸 때 누구하고 밥 먹었냐를 쓰라는 거예요. 접대비적 할 때. 아, 나 그 죽겠어. 이제 또 교회도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쫓아가고 있어요. 목사가 배워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투명한 거예요. 투명한 거예요. 그 접대비면 회사 용도로만 쓰겠다는 그 얘기예요. 누구하고 밥 먹었냐? 언제까지 간 줄 아세요? 왜 먹었냐? 나중에 먹고 효과가 있었냐? 그것까지 증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기업이에요. 그게 투명한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벌어날 수 없어요. 난 좋은 세상 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발전, 부로 발전하는 것은 깨끗해야만 돼야 돼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럽게 사는 사람, 깨끗하지 못한 사람 잠시 부하는 것 같다가 망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무조건 악한 것으로 보지 말고 돈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보고 깨끗해야 부자 될 수 있다. 이 원칙을 믿고요. 또 이 원칙을 설립하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